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어떤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었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예배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불을 살라가지고 이 제물을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갖다 죽여가지고 제단에서 불 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뭐 이 백세 얻은 아들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뭘 시험하시려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이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다. 근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늘에 네 자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하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걸 모르면은 진짜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진짜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순종했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근데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불살라서 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한 거다 해가지고 시험 들었으면 어때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이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다 시험을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시험해봤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욥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해보세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축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은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아.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어떤 귀한 것을 맡기려고 할 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도 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려고, 귀한 직분을 맡기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귀한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큰 물질을 나에게 맡기려고 할 때, 아니면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할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신 거예요. 아니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막 엄청난 물질의 복을 줘봐요. 그러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니 신령한 은사를,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주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교만해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의 어떤 귀한 직분을 맡기기 전에는 어떻게 돼?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먼저 시험해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집사들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장로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하여 보고 나서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 뭐 세상에서 지위가 좀 있고 잘 배우고 인물도 잘나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해요? 시험을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영광의 도구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사용해도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에, 요셉은 여러분 어때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요. 자기 집에도 축복의 통로,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 그리고 이 목포의 대한민국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아무데나 쓰려고 하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귀한 데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엄청난 다니엘에게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주시니까 그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더욱 높여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 높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그를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아, 그 시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 이 이방 왕이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고 그를 참수할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귀한 일꾼으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는 약 주고 병 주는 그런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줘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 아이로 즐거움을 얻게 하더니 이제는 내놓아라 이 아이를 갖다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심술궂은 그런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데 우리를 시험할 때 뭘 시험해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고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 할 때 먼저 믿음을 시험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먼저 뭘 보신다겠어요? 믿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인물을 보고 또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시험해 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도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믿음을 시험해 봐.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맡기시고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뭘 주시잖아요. 먼저 믿음을 시험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쓰시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아유 시몬이 이제 옛날 베드로의 이름인데 너무나 갈등이 느꼈을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서 고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잡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시몬이 지금 날이 맑아가지고 물이 맑아서 갈릴리 바다는 그물을 던지면 낮에는 다 고기가 도망가는데 아니,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데 깊은 데로 그것도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서 쓰시기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 뭐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을 시간, 고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는 곳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거. 이야, 시몬이 생각할 때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상식에도 이치에도 안 맞는 거지만 경험으로 봐도 말도 안 되지만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고기를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인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여러분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목수 일을 도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알아서 고기가 거기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잡으러.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겠어? 의심했었거든. 아,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여러분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하는 그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쓰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 배워서 능력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시험해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이치에 안 맞는, 내가 생각할 때 경험으로 안 맞는, 내가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주님 어때요? 때로는 이거 해라 그래요. 그거 뭐 하려고?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그때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들 때 자기 머리로 딱 굴려 생각을 해봐, 계산해봐 해가지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안 해. 그럼 주님이 너는 컷. 주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시험을 통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돼.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뭐 하시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수도사였던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죠, 중세에. 근데 그 수도사가 제자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다 갖다가 놓고 이걸 갖다가 해서 밭에다가, 이제 수도원들이 막 그 농장도 있었고 그러거든. 가서 밭에 가서 거꾸로 심어 놓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 가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배추를 밭에서 거꾸로 심어 놓으라 했는데 이게 거꾸로 심어 놓으라는 게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자 되겠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서 바르게 옳게 심어 놓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 놨어.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딱 나와서 봤어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택했겠어요?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 지 생각대로 한 사람은 안 돼. 그게 뭐냐? 시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믿음을 시험해봐. 주님께 순종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주님은 시험해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지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하찮은 일을,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을 맡겨. 그래가지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겨. 아주 누구 알아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맡겨. 그래가지고 어때? 내가 저런 거 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 해, 교회에서. 큰 거 하면은 하라 했는데 저런 건 난 못한다 이거야. 어려운, 쉬운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안 하겠다 이거. 사람들 앞에 얼굴이 드러나고 알려주고 이런 것은 뭐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안 한다. 여러분, 주님은 다 그런 걸 통해 시험해봐.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이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하게 보이든 천하게 보이든 주님 일이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걸 통해 시험해봐. 근데 우리는 어떤 야, 이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벌써 그러면 여러분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다 시험해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한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 여기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지.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가서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해.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다 허락하셨거든.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희 이 집안에는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네가 나하고 동침하면 내가 경호실장이 우리 남편에게 말해서 너 종의 신분에 세방시켜주고 너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막 달콤한 말로 유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그거라 했죠. 첫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귀한 걸 맡기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봐도 굉장히 뭐 힘들죠. 근데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거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런 걸 다 시험해봐.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여러분 축복하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쓰시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귀한 건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충성심을,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걸 먼저 시험해봐. 그리고 그 시험을 패스하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 엄청난 그때 복을.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들어 쓰시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패스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냐? 시련을 통해서 시험해 봐주지. 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음을 시험해 봐. 뭐로 시험해 봤어요? 아이, 하루아침에 이거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 의해서 자기의 그 많은 소유가 다 완전히 그냥 그 많은 소떼 양떼 이런 짐승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뭐 어마어마한 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다 그거를
뺏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있게. 그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비보가 날아듭니다. 또 자기 그 장남의 집에서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다고.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웬만한 사람 믿음 같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욥의 아내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예배 드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예배 나오겠어요? 나 창피해서 예배 못 드려가. 자식이 다 죽었네. 사업이 다 망했는데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욥께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지 않았잖아. 그래서 마귀가 또 시험을 해가지고 욥의 몸에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이제 거기서 못 견디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당신이나 믿어? 저주하고 죽어? 그러면서 집 나가버려. 친구들도 와서 믿음 좋다는 친구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것들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욥 네가 이놈아 믿음 좋은 척했지만 뒷공문에서 안 보인 데서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못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린 거야 막 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그럼 저 사람 하나님께 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저주를 했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거 훨씬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겠네. 저렇게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병들고 저기 아내도 집 나가고 이러지 뭔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욥 저놈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진짜 어려운 일 줘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네가 그럼 한번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처럼 어떤 시련을 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이러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진짜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 때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콤한 죄의 유혹을 달콤한 걸 통해서 막 어떤 물질의 유혹 정욕적인 유혹 막 세상의 명예 달콤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시험해 보거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경호실장이 부인의 자기 주인인데 그런 요구를 막 거절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젊은 청년인데 성적인 그런 유혹 또 거기다가 이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명예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얼마나 그 유혹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욥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봐요.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런 걸 다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걸 시험을 해보시냐면은 선택을 통한 어떤 시험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아니 다니엘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그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그러면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앞으로 모든 그게 다 보장된 거예요. 거기 나오면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다니엘이라는 그 새 친구가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니 이제 등용문인 왕립학교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이제 축복된 일만, 좋은 일만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황제가 왕립학교의 학생들에게 음식을 딱 이러고 있는 걸 먹으라고 지정해줘요. 근데 왕이 먹으라고는 진미와 포도주를 보니까 어때? 율법에 이것은 금한 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제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명예 이런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을 건지, 아니면 눈 꽉 감고 모른 척하고 3년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건지, 이런 엄청난 시험에 섰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만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술을 먹으면은 또 뭐를 먹으면은 여러분에게 다 보니까 명예, 출세, 부 이런 게 다 주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걸 안 먹겠다 안 하겠다 하면 여러분이 출세도 명예도 이런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냐, 시험이야.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고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내가 명예 얻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환관자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에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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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었으면 하나님께 시험 통과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 출세하고 잘 될 줄 알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왕의 총애를 받고 다른 사람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박사장이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세째 치리자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엄청나게 귀하게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통해 시험해 보냐면 환난과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 따라들어도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는지 그걸 시험해 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 오면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시부모 모신 가정 또 그런 형제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이제 골치 아파. 뭐 이제 상차려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시제를 지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또 이제 안 하면 집안에 이제 뭐 이게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또 뭐 이거 형제 간의 의가 끊어지고 또 그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재산이 많으면은 야 너희들은 난 한 푼도 못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협박 공갈 멸소리 다 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형제의 의회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가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느보네살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거 몰랐는데 왕이 몰라 고자질을 해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충성스러웠던 거 봐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음악 소리 울릴 때 너희들 엎드려 절해라. 왕이 엄청나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충성했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불문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을 건데.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뭐라 합니까? 지금 왕의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은 이만큼 얻은 그런 그 놀라운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세와 자기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하느냐 이런 시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봐라 저놈들을 당장 불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불무를 달고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불무가 뜨거워 던지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물 속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려 고의 하나도 그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람이 놀래가지고 깜짝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신의 아들이 걸어다녀.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러죠. 나오니까 어때요? 그 앞에 다 엎드려 세계를 지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때 이런 거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건데 타협해 버려? 물러가 버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못해. 하나님께 더 큰 축복 못 받아 쓰임받지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를 통해 시험해 보면 시련을 통해서 달콤한 죄의 유혹을 어떤 선택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작은 일, 하찮은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그래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해봐. 여러분 그래도 그걸 충성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안 힘든 일을 하면 좋은데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막 힘든 일이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담임 목사를 통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진이 이것 좀 해. 그런데 어때요? 진이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 근데 목사님 저는 안 해요. 그런 것은 못해요. 이러면 어때요? 이게 벌써 이제 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아 너무 힘들다 뭐 알아주는 그런 일은 많은데 안 알아줘 아무도.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다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정말 하찮게 보여도 주님 앞에 주님은 아신다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뭘 가지고 시험해 보냐면은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이삭을 바쳐라. 뭐 하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삭이에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걸 하나님 어떤 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그것을 나에게 제단에 바쳐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막 이렇게 주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삭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벌써 돼요. 그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진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시험하니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했던 일이 기대가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하면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유 내가 저런 위선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주님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지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기대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하고 하던 일도 안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다 시험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절대로 그냥 우리를 쓰시거나 절대로 귀한 것을 그냥 맡기거나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해보고 아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시험을 극복한 자에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지금 환경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떤 주의 일하다 막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걸 또 나한테 막 소중할 바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갈등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시험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이 선택의 기로에 내가 이거를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을 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나의 미래와 운명 이것은 뭐에 달렸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은 그냥 그냥 뭐 시험 들지 뭐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이기려면 이걸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고난 환경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특히 초신자들이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든 경우 많잖아요. 뭐 장로님이 굉장히 나를 인도한 장로님이 완벽하게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허물이 보여. 목사님이 그냥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있던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오는데 왜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냐고.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어떤 사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아멘.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욥은 자식이 잃어버렸어.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었어. 아내도 잃었어. 친구도 잃었어. 명예도 잃었어. 다 잃어버렸어. 근데 오직 남은 거라고는 건강 하나, 아니 믿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 긍정의 믿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냐 안 당하냐, 시험을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은요 긍정적이질 않아. 사고가 부정적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시험 안 들 것 가지고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본 그런 말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이후에는 알리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약속했거든. 내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시험을 이긴 건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환상을 통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립학교에서 시험을 당할 때, 또 사자굴에 들어간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욥처럼 우리도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막 저한테도 막 그러더라고. 많은 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 나 참 진짜, 뭐라 그래. 나를 지난번 8.15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이효셉 목사를 광화문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 거기 내 분신이 누가 갔나? 우리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나?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요셉 목사를 광화문에서 봤다는데요? 여러분, 광화문에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꿈의 교회 광화문 갔다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와본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있잖아요. 막 이런 별별 소리가 막 돈대요. 그래서 참 이효세 목사도 이것이 시험인가? 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강화문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다 100%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 건데 학생들에게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한다고 김하은 선생님 다 들어요? 안 들어. 그러자 학생이,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있고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목회하기 얼마나 쉽게요. 목사 하라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 나오죠. 가지 말아. 근데 술 먹지 말아요. 그래도 또 어떤 가서 술 먹죠. 그런다고
아니 꿈에 교인이 술 먹었대.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건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별 일로 다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욥처럼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 시험을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패스하고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걸.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곧 지나가요. 예,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예, 막 시험 들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이겨내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아멘.